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는쟁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가 아니죠. 2개월 만에 편집자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주러 나왔습니다. 2개월 전에 11월 28일 날 올라갔던 영상 여기 보시면 제가 편집자 컴퓨터를 1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해줬었죠.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부품을 다 못 구해가지고 그때는 임시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했었죠. 그때 업그레이드 했던 부품이 SSD, CPU, 파워, 수냉쿨러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냉쿨러가 더 좋은 게 왔고 램도 튜닝램이 왔고요, 케이스도 새로 왔습니다. 그때 파워를 시선이 꺼였나? 그걸로 아마 바꾸기로 했었는데 저희 집에 있던 걸로 바꿨었죠. 일단은 그냥 파워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냉쿨러, 램, 그리고 케이스 이 세 개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부품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만, 첫 번째로 업그레이드할 부품은 커세어의 H115i 플래티넘입니다. 이번에 커세어에서 새로 나온 수냉쿨러죠. 그 전에 있던 프로 시리즈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업그레이드했던 제품은 에브가의 CLC240 이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펜을 또 개당 3만원짜리 녹투화 펜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걸로 바꾸면 이거는 280mm 라디에이터고 원래 바꿨던 제품은 240mm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녹투화 펜을 교체를 안 해주고 여기 기본 번들로 달린 펜을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성능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이번 시간은 살짝 갬성을 더해줄 거예요. 근데 그 갬성을 더해줄 제품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램이에요. 제가 이번에 게일 램은 처음 써본데 게일의 슈퍼 루시 3200에 CL14짜리 8기가 두 개 들어있는 16기가 킷 두 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약간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 왜 이걸 두 개를 샀냐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샀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산 이유가 32기가를 맞추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면 16기가짜리 두 개 3200에 CL14짜리를 사면 되지 않냐 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RGB가 있는 모델 중에서는 뭐밖에 없다? 지스킬 트라이던트 gRGB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번 시간에 갬성을 위해서 맞추기 때문에 풀뱅으로 맞출 거예요. 램 4개를 다 달 겁니다. 램 4개를 달아서 좀 이렇게 가득 차면서 RGB가 뿅뿅하는 이런 느낌을 할 거기 때문에 16기가짜리 2개는 제게 없고요, 8기가짜리 4개 중에는 뭐밖에 없냐, 이것도 지스킬 트라이던트 gRGB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방법이 3200에 CL14짜리 8기가짜리 램 2개짜리를 2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밖에 없다? 지스킬 트라이던트치 로얄하고 RGB하고 나머지 이 모델밖에 없습니다. 게일의 슈퍼루스 이거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모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RGB 반짝반짝 하려고 LED 달린 거 안 사실 거면 뭐 립조스나 이런 모델들도 있는데 LED가 달린 모델을 사시려면 지금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더더욱 게일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이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8기가 4개짜리에 3200에 CL14짜리가 이렇게 2개짜리 3200에 CL14 8기가짜리 2개를 2개 사는 것보다 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면 3200에 CL14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제가 설마 XMP 쓰려고 이걸 사지는 않았겠죠. 수동 오버클럭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게일 제품이 좀 저렴하면서 RGB가 있어가지고 실물도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 보게 되겠네요. 아무튼 램 설명은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의 메쉬파이 C입니다. 기존에 쓰던 제품이 커세어의 460X였나? 그래서 굉장히 작은 케이스예요. 근데 그 케이스에 맞추면서 조금 깬지가 나고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걸 찾은 거죠. 전면 메시 달려있어서 쿨링도 좋고, 그리고 또 프랙탈 디자인이 케이스 또 잘 만드는 회사라서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이제 옆면에 강화유리인데 이 제품은 스모크가 아니고 거의 약간 투명하게 돼 있는 거라서 아닌 RGB 뽕이 조금 더 이렇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 RGB 뽕을 할 거면 케이스 안 전체의 그 펜을 다 RGB 펜으로 바꿨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녹투화 펜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조립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편집자컴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열고 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 영상에서 제가 이 농협을 에브가 순행컬러로 바꿔줬었는데 지금 에브가 순행컬러는 떼져 있고 농협이 달려있죠. 그리고 심지어 순행컬러가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이 라디가 달려있고 안 뺐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설치를 해줬었는데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번 탈착을 하다가 나사가 부셔져서 이게 CPU하고 워터블럭하고 밀착이 안 되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일단 임시로 떼고 이걸 장착을 해둔 거예요. 근데 뭐 탈착을 했을 때 이거 팬도 다 해가지고 팬만 딱 놔두고 이건 다 해서 갖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진짜 이것만 바꿔주고 왔어요. 이거랑 아, 메인보드도 원래 G370 막시무스 히어로였었는데 G390 에즈락 익스트림 4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 편집자가 발열이 문제가 있진 않은데 오디오 노이즈 생기고 USB 인식이 됐다 안 됐다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메인보드도 바꿔줄 거야. 컴퓨터 부품 설명할 때 하나만 안 하는 게 있네. 오늘 메인보드는 MSI의 G390 게이밍 엣지 이걸로 바꿔줄 겁니다. 24만원?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익스트림4랑 뭐 가격 거기서 거기고 성능은 모르겠네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일단 이거는 써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9900K 오버클럭 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서 아무튼 이걸로 바꿔줄 겁니다. 일단 케이스에서 전부 다 탈착을 할게요. 여기도 상태가 안 좋죠? 이거 휴지 하드디스크 공진음 생겨가지고 휴지 받쳐놓은 겁니다. 계속 덜덜거린다고 해서 아무튼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바꿔줄 겁니다. 네, 이제 분해가 끝났고요. 조립을 하기 전에 일단 부품들 정리부터 좀 합시다. 이거 사타 케이블을 새 걸로 바꿀게요. 헌 거는 다 버리고 이거 팬 청소 좀 할게요. 팬은 청소를 다 했고 이제 CPU를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사타 케이블 다 바꿀 거니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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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밖에 안 들어있네요. 다 못 바꾸겠네. 기존에 있던 걸 쓰긴 써야겠네요. 이건 뭐 이제 제 부품이니까 김재훈 씨 컴퓨터 조립할 때는 제가 험하게 안 다뤘지만 저는 제가 산 부품은 막 다룹니다. 어차피 이래도 고장 안 나요? 장착 쉽죠? 램을 장착을 해줄게요. 오, 생각보다 깐지나는데 램을 보시면 반대편은 안 그런데 이쪽 면은 에이수스 아우라신가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이거 떼버리고 싶은데? 아! 칼을 제거제거를 써야겠다. 아 편한. 이거 스티커는 떼주시고요. 이거 스티커도 떼주시고요. 조립을 합시다. 으자! 바닥에 설명서가 있네요. 필요 없고. 어? 괜찮을 거예요. 오 좋아요. 케이스 크기가 사이즈가 엄청 작네요. 오 좋아요. 기본 펜 달려있는 게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아 전면이 반지가 나오구나. 오 야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조립. 오 안쪽에도 이게 스탠드 오프는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장착을 해야 되는가 보네요. 그래서 그 스탠드 오프가 어딨지? 전면은 없네. 후면에 있겠죠? 오 이거 고정식이네. 이게 보통 좀 비싼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 고정식 좋아요. 이렇게 반 고정돼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사통 앙증 맞네요. 와 선정리 공간 크으, 개넓은 거 봐. 여기가 꺾여 있네요. 여기 꺾여 있어서 여기에 선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네. 그리고 선정리 공간도 생각보다 엄청나 보여요. 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나사 4개랑 케이블 타이 들어있는 건 이건 파워 나사겠죠? 그리고 융이 들어있고요. 융이 왜 들어있지? 오 나사들이 개별 포장이 돼 있네요. 스탠드 오프 따로 포장돼 있고요. 메인보드 고정하는 나사 따로 있고 가봅시다. 이 제품은 스탠드 오프 장착하는 게 이게 드라이버로도 장착을 할 수 있네요. 막 롱로저 같은 게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손으로 꽂고 이거를 위에 씌운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손으로 쪼기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오, 오 좋은데? 신박하네. 끝! 백패널 그리고 이 펜을 탈착을 할게요. 기본 펜은 어차피 제가 비싼 펜이 있으니까 굳이 기본 펜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 펜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여기 보이는 약간 둥그런 나사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나사를 쓰시면 됩니다. 진짜 딱 필요한 만큼 나사가 있네. 파워 먼저 답시다. 파워 먼저. 이거는 파워를 어떻게 장착을 하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파워가 위치 팬이겠죠. 이렇게 하면 나사 구멍이 딱 나옵니다. 나사가 어딨냐? 나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나사 4개 들어있다는 거. 여기에 약간 큰 버섯, 약간 2단 버섯 같은 이런 나사가 있어요. 이걸 쓰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케이블. 메인보드 글카는 글카를 장착하고 장착을 합시다. 그리고 CPU. 이게 지금 CPU가 8 플러스 4핀을 장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파워에 케이블이 플러스 4핀을 주는 케이블이 안 보여요. 원래 있을 텐데 좀 한 650W 아니면 500W 뭐 이런 파워들은 8핀 하나가 끝인데 그 위 파워는 보통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놔뒀나 봐요. 아무튼 못 찾겠어가지고 전 장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안 해도 실사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문제는 없어요. 글카를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글카를 한번 대볼게요. 이게 또 메인보드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드라이버 넣을 때 이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 드라이버가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거를 빼고 꼽을 때 엄청 힘든데 여기는 안쪽으로 유선형 처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장착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남은 게 있죠? SSD 촬영 잠시 쉬고 왔었는데 쉬면서 SSD하고 하드디스크는 전부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SATA 케이블만 장착을 하면 되는데 이 아까 기억자 케이블들은 하드디스크 장착하는 데 사용을 할 거고요. 일자 케이블을 여기 SSD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억자 쓰면 아무래도 케이블이 꼬일 테니까. 제가 M.2 방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SATA 방식은 불편한 게 뭐냐면 파워 케이블도 추가를 해줘야 되고 SATA 케이블까지 따로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더럽습니다. 케이스 뒷판이. 다 된 것 같지만 한 가지 안 된 게 있습니다. 펜 장착. 후면에 아까 펜 하나 뗀 거 펜 하나 장착해야 되고요. 전면에 수냉쿨러 2열짜리 하나 장착을 할 거고요. 상단에 펜 두 개를 장착을 할 겁니다. 하단에도 펜 장착할 수 있는데 하단에 펜 장착을 하려면 이걸 빼고 하드디스크를 전부 다 빼면 가능해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냉쿨러 먼저 장착을 합시다. 똥냄새. 왜 수냉쿨러 박스들 다 똥냄새 나는 걸 쓰는 걸까? 아, 라디에이터 굉장히 깔끔하고요. 확실히 이전에 사용했던 CLC 제품보다는 워터블럭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펌프하고 동일 회사 OEM을 사용하는데 왜 크기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칼같이 넣어야 되죠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수냉쿨러 장착이 귀찮아요. 수냉쿨러 장착할 때 이거 너무 싫어. 와우, 이거 호스에 간섭이 있어가지고 안쪽으로는 펜을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상단 펜 하나만 장착할게요. 두 개 장착이 안 돼요. 호스를 하려면 아래로 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호스를 아래로 하면 좀 더 모양이 이상했을 것 같네요. 와이자 스플리터. 그리고 하나 더 장착이 안 된 게 있어요. 수냉쿨러에다는 USB로 컷에어 수냉쿨러 제어할 수 있는 요거 여기로 들어가서 뒤에 선을 같이 묶고 깔끔 깔끔 깔끔. 오케이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타이 묶으면 깔끔할 것 같기도 한데 안쪽으로 붙어서. 오, 괜찮네. 아, 이게 약간 간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돌려봅시다. 마지막 선정리 하고 끝냅시다. 조금 더럽긴 한데 괜찮아요. 이거는 뭐 어우 단단해. 좋아. 끝! 이제 저쪽에 가서 안정화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오버클럭 안정화까지 전부 끝난 상태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컴퓨터의 최종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램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램의 LED 보시면 약간 지스케일 트라이던트 그거하고 색상이 똑같아요. 느낌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모양이 달라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제 새끼 트라이던트 꼽아놓은 것 같아요. 수냉쿨러는 빛이 옆에서 새어나오죠. 옆에 보시면 은은하게 램에 비치는 색상이 보이고요. 전면을 보시면 RGB 펜이 이렇게 메쉬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엄청나게 완전 전체를 감성 빵빵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좋죠. 근데 소음도 굉장히 좋게 지금 세팅을 했고요. 일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픽 카드가 레퍼런스 버전이라서 그 1펜 블로우 펜이기 때문에 게임할 때는 조금 펜이 빠르게 돌아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거라는 거. 저거를 나중에 제로 펜 있는 모델 있죠? 한 2060 정도 해가지고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영상에선 안 나왔었는데요. 일단 펜 제작 컴퓨터 최종 빌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간지 때문에 상단 쪽으로 호스를 달고 펜을 상단에 하나만 달았었는데 그냥 간지를 포기하고 호스를 하단 쪽으로 내린 다음에 상단에 펜 두 개를 장착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쿨링에 조금 더 중시를 둔 세팅으로 살짝 바뀌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왔습니다. 뭐냐? 이거죠. 앞에 비닐을 안 뗐어요. 이거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영상에 굳이 안 넣어도 뗄 거였지만 떼겠습니다. 영상에서. 잠깐만, 이거 안쪽이랑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내가 불편한데? 이어져 있는 거 아니지? 아, 잠깐만. 와, 이거 너무 불편한데?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 안에 조금 비닐 진짜 조금. 편한. 잠깐만, 여기 비닐이 왜 조금씩 남아.